밤중에 아빠 혼자 보내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아빠가 누구한테 그걸 같이 하자고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같이 이제 일주로 움직인 거지. 물론 뭐 나름대로 또 좋은 일도 했지만은 정부가 해서는 안될 일은 중앙정부가 다 하게 된다. 표면적으로 정부가 할수 없는 일들을 그렇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했다. 그래서 지금 국정원 사원도 보이지 않는 헌신이라고 되어 있거든.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그건 옛날 안기부 때. 이거는 그냥 구독자들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그 X X 있어요? 그것도 없다고는 할수 없어. 공공실처럼 그것도 또 중앙정부 내에서도 해외 공장 업무라든지 국내 공장을 하는 특수 공장 공조직이 있어. 국정원 내에서도 여러 부서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서에 배치되면 찍은 가급적 발급을 안 하고 그냥 없는 거잖아요. 그건 없는 거지. 담당하는 그 부서 사람들만 아는 거지. 그래서 중앙정부 양기군이 항상 옆 부서 사람을 잘 몰라요. 차단의 원칙 이해해가지고 자기 부서에 몇 사람만 알지 서로 알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면 아버지는 없는 사람으로 있다가 중앙정부로 있는 사람으로 이제 복귀를 했잖아요. 복귀를 해가지고 원래 하던 침투로 잠복 이게 아니라 새로운 업무를 맡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제 그다 이제 주로 이제 도청 감청. 아, 도청 감청. 요즘 말하면 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감청이고, 만약에 도청인데 그 당시 해외 전환 100%다 도청을 했고, 국내 도청은 위에서 내려온다고 청와대라든지 필요한 사람을 하고. 그거를 그냥 수십 년 동안 계속 하셨어요. 그걸 하다가 이제 시골로 내려온 게 86년도 내려왔어. 그럼 그러면 이때까지 일한 거는 서울에서? 윗지방에서? 서울서였지. 본부에서. 이제 한 80년 중반에. 이쪽이 빡세잖아요, 솔직히. 차라리 이쪽이 인원이 많고 규모가 크고 잘 그래요? 되기 때문에 나은데, 지방이 더 힘들어. 지방에서는 작은 인원에 온갖 정보를 다, 그 당시에는 대학, 관공서, 군인, 다, 안기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안기부가 그 조직에서 하는 일이 국가에 약간 위험이 될 법한 요소들을 배제하는 그 당시에는 이염, 비염, 그런 거 떠나서 다 그냥 정보 첩보를 다 수집했다고. 그냥 이게 위험하든 안 하든지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그냥 위험한 거는 더 말할 수 있죠. 그더 집중하겠지. 세상에 있는 공개 정보도 다 수집하고, 주로 비공개 정보에 많이 이제 비공개 정보에 비중을 집중을 많이 많이 했다. 비중을 많이 줬다. 그 당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안기부로 이제 변환이 되면서 이제 후배들도 왔을 거 아니에요. 왜 맞지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안기부에 들어가려면 뭐 조건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4년 동안 학점이 B 플러스 이상 돼야 되고, 학점도 보고. 그 다음에 신체 조건이 좋아야 되고, 이제 그 당시에는 또 신상 보호하는 보증인도 쳐야 된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안기부 들어감에 있어서 신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를 그게 아마 누가 보증해줘야 되네? 보증도 세우는 사람도 사회 저명인사나 집안에 또 훌륭한 사람이 있거나 그래야 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도 안 뛰어나더라도 되지. 그 당시 혹시 뭐 UDU라든지 HID, UDT 이런 뭐 특수부대 출신자들도 넘어오는 경우가 있었나요? 일단 들어오면 과거 경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묻지 따지거든. 않는구나. 그게 원래 그 관리가 되어 있어. 나중에 지나면 친한 사람 몇 사람들은 뭐 서로 서울대 뭐 나오고 고려대 나오고 뭐 그러니까 하지만은 그 업계는 그냥 서로가 묻지 않는 게 그냥 관례네. 그게 생활화되어 있고, 특히 특수부대 출신은 자기 자신이 심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러네. 절대 이야기 남아. 내가 중앙정부 정식 직원 돼서도 그전 과정은 일체 얼마 안 되거든. 모르거든. 전반에서 뭘 했는지 물어본 사람도 없고 물을 필요도 없고. 이제 경남 내려오셔가지고 활동을 뭐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군대라든지 뭐 관공서 여러 군데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내가 중앙정보 요원이다라고 활동 안 했잖아. 따로 가짜 신분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 조종관이 있었고 수사관이 있었고 그런 그 이름이 있었다고. 조종관은 공개 정부 조직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수사관은 수사 업무를 때문에 어느 조직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럼 아빠는 수사관이었어요? 수사관이었지.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어디 경찰서 가서 뭐이 사건을 파악해야 돼. 안기부 신분증만 보여주지 수사관이 그런 거안 해. 우리는 또 이제 그 조직의 최고위 사람들만 접촉을 하거든. 일반인은 잘 안 해. 결정권자들만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그러면 누구 그 치부 담당가 있으면 자료 가져와봐 해가지고. 와봐. 그럼 이제 아버지가 경남으로 내려와가지고 지방 안기부 그 부서에서
수사관으로서 이제 활동하셨고 거기서 활동하셨던 업무가 지방의 주요 대학 운동권 주동자는 색출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학교 운동권 사무실 밤에 침투를 하고 또 어떤 때는 행사 있을 때 대학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동태 파악하러 들어가고 낮에는 우리 동료 직원들이 같이 활동을 했고 밤 되면 나는 이제 너 엄마를 데리고 그런 운동권 사무실에 자료 수집하러 불은 서적, 불은 책자 왜 그러면 그는 증거 자료 있어야 나중에 수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너 엄마도 같이 한 적이 있다. 특히 이제 야간에는 엄마랑도 같이 활동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주로 낮에는 직원들을 활동하지만 낮에는 밤에는 다 지켜 또 같이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너 엄마하고 이제 같이 한밤중에 한 11시 나가지고 한 12시쯤 그 운동구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잖아요. 애들 다 자고 건드려 몰라. 그 캐비넷 열 때도 몰라. 그래 거기서 불은 유인물도 몇 건 하고 책하고 가지고 내놔지. 직원이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야? 직원은 나오라 하면 나와야 되잖아 사실. 원래 내 활동은 개인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원래 스승이 실제 파트너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았다고. 근데 엄마는 왜 데려가지? 엄마는 그래도 뒤에 후방 경계를 해야 되잖아. 내가 혼자 아무거나 보고 있으면 그 국정원 요원을 놔두고 엄마를 믿을 만 했어? 했다는 건가? 너 엄마가 평상시에 민첩하고 판단이 빠르니까. 엄마! 잠시만 좀 와봐요. 이 앉아봐요. 아니 아빠랑 지금 얘기를 하는 중에 엄마도 같이 활동을 했다네. 그 뭐, 잠시 좀. 그렇지. 몇 번. 무슨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그 운동권 학생들을 찾아야 되고 또 어떤 저 불운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될 때 이제 밤중에 학교를 가야 될 경우가 있어.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같은데 이제 밤에. 이제 침투 일종의 뭐 침투라면 침투인데 잠입이지. 근데 밤중에 아빠 혼자 보내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아빠가 누구한테 그걸 같이 하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같이 이제 인일주로 움직인 거지. 엄마가 자원한 거예요? 아빠가 그러니까 간다 하니까 그럼 같이 가자. 원래 엄마도 옛날에 부부 탐정 이런 드라마가 이런 거 엄청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또 아빠 혼자 밤에 보내는 것도 사실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왜냐면 학교에서 이제 한번 그 막 운동근 학생들 몇십 명하고 붙어가지고 나중에 뭐 어떻게 막 도망을 나한테 팔에 있던 시계도 없어지고 그렇더라고.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노니까 밤중에 혼자 보내는 게 좀 걱정이 되는 거지 내가. 근데 위험하잖아 그거. 그러니까 강경파 애들이 있는 데서. 근데 또 뭐 사람 사는 일이고 그래도 혼자 보내는 것보다 내가 가면 되겠다. 같이 그러니까 엄마는 차에서 대기하고 이런 아니지, 게 아니고 아니지 같이 사무실 잠입을 그 진짜 해가지고 교실이라든지 이런 데 학교 아니고 그 사무실 교실에 애들이 있는지 이제 이렇게 이제 소리 안 내고 이제 움직이고 다녔지. 뭐 같이 체포하고 아니 체포는 그때는 안 했지. 정보만 하고 이제 불은 서적하고 불은 문건들 뭐가 있나 싶어서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하고 다닌 거지. 위험한 일은 없었어요 다행히. 다행히 이제 위험 사람하고 직접 부딪히진 않았어요. 몇 년도쯤이었는데 거기 이제 내 나기 전에 한 네가 내 배속에 있을 때쯤 되겠다. 거기 한 89년 한 3살쯤 됐어. 그러면 같이 셋이서 활동한 거네 우리 셋이서. 그래 되는 거네. 하면서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어요? 그 이제 한 번은 아빠랑 어떤 이제 마을에서 잠복을 한 적이 있어 밤에. 이제 저녁 때 이렇게 이제 깜깜할 때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너가 아빠하고 내하고 이제 같이 아니고 아빠는 조금 저 안에 들어가 있고 나는 좀 바깥에 있었는데 이쪽에는 초등학생쯤 돼 보는 애가 지나가면서 하고 아줌마 여기서 뭐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좀 사람 좀 기다린다 이랬더니 저쪽에